자, 이제 두 번째 선수입니다. 미국의 아시마 시라이시 선수가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선수 역시 준결승에서 완등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승전에 올라와 있는 상황. 자, 무서운 신예 중에 한 명인 아시마 시라이시 선수. 아시마 시라이시 선수 지금 뭐 이번 시즌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예, 강자들을 위협하면서 예, 포디움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매 경기마다 아쉽게 포디움에 못 올라가고 있고요. 예. 사실. 예, 아시마 시라이시 선수가 예, 저희가 지난번에도 언급했다시피 예, 그 김자인 선수가 갖고 있는 네. 그 강력한 컨트롤 능력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김자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빠른 판단력 예,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 경험만 조금만 더 쌓인다면 예, 야냐 가름브레와 같은 스피드감만 또 가미가 된다면 그 누구도 예, 따라오기 힘든 그런 무서운 선수로 성장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항상 또 창의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죠. 네, 오늘 이 루트는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아시마 시라이시 선수 등반을 하고 있고요. 자, 바람이 잠깐 잦아든 것 같습니다. 자, 언뜻 보기에도 컨트롤하기 어려워 보이는 노란색 볼드들. 아, 굉장히 섬세하게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 몸의 균형을 완벽하게 잡아나가면서 차근차근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노란색 볼륨을 또 통과하는 네. 예, 저 아래 구간에서도 보통 좋은 코어가 아니면은 네. 예,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 역시 또 강한 힘까지 또 겸비하고 있는 아시마 시라이시 선수. 예. 정말 경기력만 더해진다면 무서운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경기 경험만 조금만 더 쌓인다면 아마 내년 시즌에는 네. 아시마 시라이시의 해가 되지 않을까 예,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 김자인 선수와 겹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렇죠. 조금 더 늦게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 시기가. 네, 계속해서 경기를 풀어가고 지금, 있고요. 예, 조금 위험하긴 했는데 내가 못 떨어졌던 순간 자, 왼발 히로 그리고 바로 왼손 뻗어줍니다. 아, 지금 보세요. 예, 오른발, 예, 어포지션. 네, 역시. 예, 발등으로 컨트롤해주는 저런 센스 네. 아주 좋아요. 예. 발을 딛는 위치 자체가 안정적입니다. 그렇죠. 예, 첫 번째로 그 경기를 펼쳤던 일본의 예, 메이코타케 선수는 정구안에서 굉장히 많이 불안했거든요. 네. 자, 그리고 메이코타케가 실패했던 왼발을 한 번에 또 올려놓는 데 성공했고요. 역시 유연함까지 경기했고 예, 왼발 히로 플레이 굉장히 좋아요. 네, 이동 없이 올라가고 있는 아시마 시라이시입니다. 네, 지금 이제 아시마 시라이시가 저희에게 마지막 홀드를 보여주지 않을까 네, 하는 오늘 예, 조심스러운 않을까 예, 기대도 예, 됩니다. 네, 봅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부분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아시마 시라이시 자, 현재까지는 메이코타케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선두 자리를 올라가게 됐습니다. 검은색 볼륨을 두고 가니 얼마 남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볼륨 홀드들의 배치도 상당히 특이하거든요. 예, 노란색 지금 예, 핀치 홀드들이 네. 연속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예, 저 구간에서 이제 선수들이 이 게스통을 쓸 것인지 네. 아니면 이제 핀치 그립으로 강하게 잡고 손이 따라오는 동작을 사용을 할 것인지 예, 네. 그 구간을 그 부분을 갖다 좀 유심히 봐야죠. 네. 사실 홀드의 배치만 보면은 게스통이 바로 연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기에는 또 거리가 아, 거리가 좀 예, 상당히 멀어 보여요. 네. 선수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부분까지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아시마 시라이시 선수는 이 다음에 이제 예. 그 발자리를 딛는 예 발자리를 놓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왼발에서 오른발 바로 바꿔줬고 왼발은 히룩을 걸어줍니다. 아, 정말 유연하네요. 네. 무게중심을 저렇게까지 낮춰가면서 예 발을 올릴 수 있는 거는 김자인 선수만 가능한 거였는데 네, 아시마 시라이시 선수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정말 안정적인 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지금 이제 화면 상단에 예 탑 포인트가 네, 보이고 있네요. 드디어 시간은 1분 40초가량 남아있는 상황. 탑 포인트까지 가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오늘 또 37개의 적 많지 않은 홀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6분이란 시간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손까지 강하게 뻗어줬고요. 아, 지금 굉장히 과감한데요. 네. 자, 왼손. 자, 이제 노란색 볼륨홀드 구간도 마무리되었고 자, 이제 검은색 볼륨홀드 위에 있는 작은 홀드들의
손을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체력의 한계가 다가온 것 같아요.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있는 아시마시라이 씨. 아, 예, 오른손 지금 예 래핑해서 눌러주는 동작 굉장히 좋아요. 아직까진 네, 자, 조금은 힘이 붙여 보이기도 하고요. 자, 오른손도 지금 레스트 포인트로 잡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구간이죠. 예, 굉장히 까다로운 구간이죠 지금. 네, 네. 자, 이제 이 다음 구간을 어떻게 가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왼손 예 네, 사이드 클레임 아, 잡아주지 못했었는데 지금 예 한 번에 위쪽을 공략을 하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예, 본인의 생각하고는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잠깐 후퇴를 한 아시마 시라이 씨. 자, 그렇죠. 이번에 밑에 예. 쪽을 공략을 해봅니다. 아, 거기에서 이제 한 번 더 왼손을 한 번 더 올려서 예, 상단을 공략을 해야죠. 네, 자, 오른발로 밀어줄 수 있을지. 그렇죠. 강하게 상단. 강하게 아! 상단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는데요. 예, 오른손 손목으로 강하게 끝까지 눌러줬어야 되는데.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 조금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벽하고 살짝 몸도 멀어졌고요. 예, 오른손이 스스로 빨려나오는, 예, 네. 빨려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습니다. 아시마 시리아 선수가 그래도 그 오른손 손목으로 강하게 눌러주는 판단은 좋았어요.